안녕하세요, 리타입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. 해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있었고요.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서 일주일 동안은 유튜브 휴가, 자동 휴가가 됐네요. 여름 휴가도 안 갔다 왔잖아요, 저는. 그래서 제 셀프 휴가를 마련을 했고요. 사실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좀안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게 안 되나 봐요. 되게 신경을 쓰이고 뭔가 휴가를 가면 안될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압박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쉴 때라도 잘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. 다음 휴가는 좀 공식적으로, 다음 내년 휴가죠. 2020년 휴가는 좀 공식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겠습니다. 해외여행은 잘 제가 안 다녀요. 원래 대학생 때는 많이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안 다니거든요. 근데 하도 여자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주변만 둘러봐도 다 해외여행 다 미친 듯이 다니죠. 그래서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? 뭔가 이렇게 안 다녀도 되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또 드는 거예요. 왠지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조금만 지나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, 사실 이 시대의 표준에 맞춰 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되게 그것에 잘 휩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세워나가고 싶은 것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리타청 채널의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.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인 알랭드 보통 불안 편에서도 나오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저는 뒤늦은 휴가 공지 이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